67번부터 할 거고요. 자, 틀린 거몇 번이야? 67번 가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대동사죠. 대동사 세 가지가 있다면서? 조동사, 비동사, 해부동사. 좀 이따 리뷰 테스트에 나옵니다. 조동사, 비동사, 해부동사. 오케이. 반드시 해석해봐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렇지. 해석은 그더하다 라고 그랬죠. 자, 누가 할까요? 도움이 갑니다. 도움이. 자, 67번 해석해야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 child. 아이가 자, growing up.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수식하잖아. 그럼 어떻게? 자라는 해야죠. 자라는 아이가 in a large family. 그렇지. 대가족 안에서 on a farm. 여기까지 또 본 거죠. 농장에 있는 대가족 안에서 자라는 아이. 그지? 동사는 해지네요. Different socialization experience. 그렇지. 사회화 experience 경험을 가지고 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됐나 왔네. 무슨 구분? 오케이. 비교 구분입니다. 어, 됐나 왔는데 앞에 비교급이 있어 없어 지금? 왜 없어? 됐니 나왔는데 비교급이 없어요? 네? 오케이. Different가 나오면 비교급 필요 없어요. Different. 이렇게 나온 거지. 비교 구분입니다. 다시 아이가 이제 핵심이잖아. 아이가 근데 어디서 자라네야? 농장에 대가족에서 자라네. 그지? 걔는 사회 경험을 다른 걸 갖고 있대요. 누구랑? 누구랑 비교하겠죠? 자, is a child. 아이가 이제 해서 어떻게? 이제 해서 어떻게 하라고? 어디? 대동사였던 그러하다잖아. 아이가 그러한 것보다 이 말이야. 어떤 아이냐면 growing up 자라는 아이인데 어서 single parent family. 그렇지. 부모가 하나인 가족 안에서 in the city 어디에서? 도시에서. 됐나요? 그러면 도시에서 자란 아이잖아. 쉽게 얘기해서 도시에서 자란 아이가 그러하다는 건 뭐하다는 거야? 어? 그러하다는 게 뭐하다는 거야? 그러하다는 게요? 다르다고요. 앞에 거 그러하다가 뭐하다야? 다른 사회적 경험. 그렇지. 다른 사회적 경험을 동사가 뭐야? 해지. 그렇지. 여기 해지를 쓰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답을 해주로 써야 돼? 아니요. 뭐 써야 돼? 어, 그렇지. 더주로 써야 돼요. 이건 완료가 아니잖아. 그냥 가지다라는 일반 동사예요. 이건 일반 동사죠. 그러니까 그래? 더주가 맞죠. 맞네 이거. 다음 68번. 68번으로 갑니다. 68번. 자, 다음 선수. 오케이, 제주갑이다. 자. So, esteem or approval of fellow scholar. Esteem. 존경. 존경. 그렇지. Approval. 인정은 주어죠. 이렇게. 누구의 인정이냐면 fellow scholar. 팔로우. 동료 학자들의 존경이나 인정은 serve 이 동사입니다. serve. Very much the same function. serve 역할을 한다. Very much 아주 많이 the same function. 똑같은 기능을 한다. 오케이. The same 나옵니다. The same. 자, 뭐뭐랑 똑같다 할 때 the same. 뭐뭐랑 똑같다 그래. 뭐랑 똑같다. 지금 뭐하는 거야? 무슨 구문이야? 비교야 여기도. 오케이. 그렇지. 여기도 비교 구문이야.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자, 어떤 거랑 이런 얘기죠.
이거 monetary reward. monetary 금전적인 보상이 해서 어떻게? 그렇지. 그러하다. 그러한 기능과 똑같은 말. 그러한 뭐 하는 거야? 금전적인 보상이 뭐예요? 앞에 동사 뭐야? 앞에 동사. 그렇죠. 자, 그러하다가 여기저기 왜 sir 금전적인 보상이 기능을 하는 것과 똑같은 기능을 한다. 그렇죠. serve가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야. 그렇지. 그러니까 뭐 써요? does it. 그냥 그죠. 됐나요? 네. 69번. 네. 자, 천천히 가는 거죠. 하나씩. 72번. 오케이. 잘했습니다. 다음 선수죠. 골라. 32번이요. 32번? 뭐야 그게. 2번. 12번. 22번, 32번 갑니다. 네, 자, 69번이요? 맞아요? Words and language. 말과 그렇죠. 언어? 언어는 이거 주어죠. Have tremendous power. 힘을 그렇죠. Tremendous는 엄청난, 강력한 power, 힘을 가지고 있다. 되나요? As it does intent. 자, as는 뜻이 뭐야? 말고. 처럼. 자, 뒤에 거 주어는 intent가 주어예요. intent가 뭐야? 에? intent? 의도. 그렇지. 의도. 의도가 해석 어떻게 하러? 그렇지. 그러하다니까 의도가 그러는 것처럼 맞아요? 자, 이렇게 처럼 나와도 무슨 구문이에요? 그렇지. 여기도 비교구문이 계속 비교구문이죠? 자, 그러면 의도가 그러는 것처럼 의도가 뭐 하는 건데 앞에? 그렇지. 가리키는 게 이거잖아. 그러면 이거 해주로 고쳐요? 아니지. 일반 동사니까 그냥 더 줬으면 되죠. 맞죠? 그지? Behind them, 그 뒤에 숨어있는 의도가 그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언어와 말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의도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네? 자, 알겠습니다. 다음. 72번. 넘어가요? 자, 넘어갑니다. 72번. 오케이, 준동사로 갑니다. 이제 준동사로 가는데 잠깐 여기서 끊어놓고